박스 겁나 예뻐. 박스 예쁘지? 세상 고급진데? 와, 패키지 진짜 신경 많이 썼다. 오. 가벼워? 초록색. 와, 이거 진짜 이쁘다. 뭔가 무광이랑 유광이랑 같이 있으니까 더 이쁜 것 같아. 디자인 진짜 신경 많이 써.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핸드피스 꽂는 데인가 보다. 그리고 이게 오른쪽 왼쪽 회전 방향. 그리고 이게 RPM. RPM이랑 전원. 핸드피스. 핸드피스 엄청 가볍게 만들었다던데, 슬림하고. 아, 진짜? 응. 가벼운 게 좋고, 오래 쓰면 좋은 것 같아. 들어봐. 오. 좋다. 가볍지? 오, 두께도 딱 좋다. 이것도 왼쪽으로 돌리면 빠지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잠기고. 그리고, 여기 꽂는 거. 이렇게. 이거는 바닥이 탁탁 내려놓으면 안 돼. 핸드피스는. 어떻게 꺼낸담? 난 손톱이 없는걸? 와, 이 패키지 신경 진짜 많이 썼네. 자꾸 뒤집을 일이야? 그러니까. 충전기. 아, 세리오 스티커. 여기다 붙이라고? 좋다. 충전기 하도 많아서 이것저것 이런 거 진짜. 아, 삐뚤어. 에이. 이렇게. 여기다가 충전기. 내가 제품을 만들어 보니까 이런 게 다 돈이야, 진짜. 아, 진짜. 비트. 난 이게 제일 기대돼. 이거 엄청 신경 많이 쓰셨다 그랬거든. 이게 설명서. 우와. 거치대. 거치 거치대 같이대. 오. 대박. 이거 나도 갖고 싶다 이거. 이거 특허 내셨대. 엄청 좋아 보여. 이게 비트 거치대 그동안 막 판매되는 거는 아크릴로 해가지고 이렇게 맞아, 세워서 맞아. 꽂는 거였잖아. 맞아. 근데 나 드릴 세워서 쓰는 거 안 좋아하거든. 난 무조건 눕혀서 쓰거든. 이거 이렇게 딱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비트 대박. 꽂아놓는 거야. 좋다. 근데 이게 제일 마음에 들었어. 오. 이거 진짜 너무 기대했어. 그리고 이거는 핸드피스 따로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거. 이렇게. 아, 그리고 이거. 이것도 좋더라. 이거 아, 미끄럽잖아. 참... 여기다가 이렇게 껴서 사용하는 거. 끝까지. 오, 실리콘에도 각인이 돼 있네? 우와. 세리오 각인? 신경 진짜 많이 썼다. 돈 많이 들었겠다. 그러니까 돈 많이 들었겠어. 원가가 높겠는데? 근데 되게 저렴하게 판매하시던데 남는 게 있으려나? 그러게. 내가 걱정해, 그거를. 물건 만들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만 눈에 보여. 어, 그럼 이거 이렇게 내려놓을 때 좀 충격도 얘가 살짝은 흡수해주겠다. 오, 안 미끄러워. 딱 잡아주네. 어. 좋다. 그립감 좋다. 조용하다. 오, 엄청 조용하다. 이것도 35,000rpm. 35,000rpm이고,
여기 누르면 오 오른쪽 왼쪽 돌아갈 때 되게 부드럽게 잘 돌아가진다. 회전 방향 바꿀 때.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배터리 충전량, 그리고 여기가 빛도 회전 방향, 여기가 RPM. 그래서 RPM 이렇게 돌려서 조정하는 거고, 그리고 회전 방향은 여기 누르면 이렇게 R 이게 역방향이고, 이제 F 이게 정방향. 이게 드릴 사면 지금 같이 사은품으로 주는 건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잖아. 이거 비용만 해도 148,000원이야. 근데 지금 이거 출시 이벤트로 원래 55만원인데 43만 5천원을 주고, 그리고 이거나 이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필요한 비트 구성으로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 근데 나는 이제 B타입을 받았지. 이제 B타입은 블랙 다이아 옥타, 큐티클 푸시업 하는 거고, 오벌 F, 손톱 표면 정리나 이제 루즈 스킨 이렇게 정리할 때. 이거는 솔 다이아. 이게 제일 세리오 인기 품목이지, 솔 다이아. 이거 진짜 필수품. 이거는 손 옆에 굳은 살 각질 정리나 아니면은 이렇게 완전 늘러붙어 있는 루즈 스킨 제거에도 좋고, 특히 나는 이거 새끼 발톱. 아, 뭔지 알지? 맞아. 새끼 발톱에 굳은 살 많은 거 이걸로 제거하면 되게 좋아. 라운드 제거, 라운드 젤 제거하는 거. 그리고 이거는 실리콘 비트. 그 케어 다 하고 나서 오일 발라가지고 이걸로 한번 이렇게 살결 정리해주는 거. 여기다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비트들을. 이거 되게 좋다. 이게 진짜 너무 좋은데? 아니 나 이거 계속 보고 있으니까 나도 갖고 싶어. 이것도 되게 엄청 예쁘게 만들어. 그리고 이게 되게 좋은 점이 왼손잡이들을 위해서 양방향으로 만들었대, 이렇게. 그래서 왼쪽 이렇게 왼쪽으로 거치도 할 수 있고 오른쪽으로 거치도 할 수 있고. 이런 데서 완전 배려심이 엿보이지. 이거 진짜 너무 마음에 든다. 계단식인 것도 좋고. 이거는 블랙 다이아 라운드. 엄청나게 두꺼운 거를 한번 제거를 해볼게. 이렇게 입체 아트 엄청나게 두꺼운 거를. 완전 잘 갈려. 잘 갈리는데 막 투박하게 잘 갈리는 게 아니고 부드럽게 잘 갈려. 세리오 비트가 좀 더 이게 잘 된다고 느끼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서 블랙 다이아 코팅을 진행을 했잖아. 근데 이 블랙 다이아 코팅을 하는 업체 자체가 한국에 많지 않대. 엄청 극소수인데 그 중에서 이제 세리오 블랙 다이아 코팅을 진행을 하는 업체는 세리오랑만 독점 계약이 돼 있어서 세리오 비트만 그곳에서 블랙 다이아 코팅을 진행을 하는 그런 계약을 맺었대. 그래서 좀 다른 브랜드와는 조금 차별화가 돼 있지. 이 코팅은 세리오가 유일한 거네. 그치. 엄청 빨라. 벌써 다 없어졌어. 내가 세리오 비트를 처음 사용해본 게 한 2020년 6월이거든? 2020년도 6월이면 지금 한 1년 반 정도 썼잖아. 근데 그 1년 반 전에 쓰던 제품을 나는 아직도 쓰거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얘가 되게 오래가. 마모가 잘 안 되고. 긴 손톱을 지울 때는 이렇게 아래 먼저 어느 정도 지웠으면, 그래야 손톱이 휘청거리지 않아요. 아, 그리고 내가 제거할 때 세리오 비트를 제일 많이 쓰는 이유가 베이스 젤을 남기는 게 가능해, 얘는. 젤 두께도 잘 갈리는데
베이스들을 이제 좀 어떤 비트를 쓰면 진동감이 살짝 느껴져서 진동감이 이제 거칠기가 많이 거치니까 진동감이 많이 느껴져가지고 베이스들을 못 남기거든? 왜냐면 이렇게 해버리면 베이스가 떠버려. 근데 얘는 베이스들을 남기는 게 가능해. 근데 나는 베이스들을 남기고 다시 제 관리에 들어간단 말이야. 지금 이거는 피로브 베이스를 발라놔서 베이스가 다 지워지고 있는데 그냥 기존 베이스로 하면은 베이스젤은 그대로 남아. 그래서 나는 그게 제일 마음에 들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거는 세리오 비트를 많이 쓰지. 지금 받으면서도 느낀 건데 진동감이 진짜. 그렇지. 이렇게 하고 순식간에 끝났어. 일단 비트 갈 때는 꼭 이렇게 앞에 먼지를 털어줘야 이게 먼지가 이 안으로 안 들어가서 더 오래 쓸 수 있어. 고장 안 나고. 아, 이거 진짜 좋다, 이거. 마음에 들어. 그리고 이거는 블랙 다이아 오버 래프. 손톱 표면 이렇게. 이거 진짜 부드럽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이거? 이거 마음에 들어? 어. 이거 진짜 부드럽게 달려. 그래서 그 젤 하기 전에 샌딩 작업 한번 하잖아. 그거 대신 그냥 이걸로 이렇게 표면 정리만 해주면 이것만 해도 충분해. 그래서 샌딩 작업을 한번 더 할 필요가 없어. 젤을 안 할 경우, 나는 오늘은 제거만 하고 좀 젤을 쉬고 싶어. 이럴 때는 이제 이런 실리콘 비트로 케어를 하고 마무리 단계에서 오일을 이렇게 뿌려줘. 오일을 이렇게 뿌려주고 실리콘 비트로 이렇게. 아, 느낌 좋아. 아, 좋지. 맨들맨들해지는 느낌. 자, 손톱 위에 이렇게 여기 위에 살짝살짝의 거스름이들도 얘로 이렇게 이렇게 한번. 대신 얘는 눌러서 쓰면 안 돼. 눌러서 쓰지 말고 그냥 표면만 이렇게 살짝살짝살짝살짝 스치듯이 아주 살살살살. 아주 살살살살.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이쪽도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엄청 맨들맨들해. 이렇게 하면 이제 완전히 케어가 끝난 거야. 이렇게 옆에 살도 맨들맨들하게. 만져봐. 오. 그치? 엄청 오. 부들부들하지? 부들부들. 내가 발할 때 이런 새끼발톱 완전 눌러붙어 있는 새끼발톱 이런 발톱에 아까 솔다이아가 엄청 좋다 그랬잖아. 이렇게 눌러붙어 있는 거 여기에 솔다이아로 반대로 돼 있었어. 솔다이아로 보여? 와. 속 시원 보여? 큐티클 분리부터 이런 발톱 표면에 눌러붙어 있는 로즈 스킨까지 한 번에 다 돼. 완전 분리 다 됐지? 깔끔하게. 그래서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굳은 살, 눌러붙은 살 이런 거에는 그냥 솔다이아로만 이렇게 해줘도 충분해. 이렇게 해놓고 자 똑같이 이렇게 위로 올려놓으면 잘라야 될 부분이 안 보이잖아. 내려 내리면 요 경계면 요 경계면 그대로 잘라주면 되는 거야. 내려서
당기면 그대로. 장난 아니지. 티어가 엄청 세지. 그러니까 지금 비트 한 개밖에 안 썼어. 뭐 여러 가지로 막 이렇게 저렇게 할 필요도 없어. 그냥 하나로 이렇게 끝이야. 진짜 이게 새끼 발톱에는 정말 솔다이아 필수. 정말 엄지 같은 경우는 코너가 심하잖아. 그치. 코너가 심하니까 아까 키티클 푸시업 비트 요거 요거를 사용해서 코너를 들어줄 거야. 이렇게 사선으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지금 벌써 이 반절음 분리가 끝났어. 방금 한 부분. 가지고 코너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가볍게 툭툭툭툭만 쳐도 분리가 다 돼. 밑에도 이렇게 분리해주고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분리해주면 돼. 이렇게 그리고 반대쪽도 반대로 돌려서 이 코너가 제일 어렵잖아. 이 코너도 이렇게 해주면 돼. 이렇게 확 들어서 이 코너가 제일 속 시원해. 이렇게 하면 자 완전히 분리가 다 됐어. 툴다이아로 이 옆부분 이 옆부분 니퍼로 자르려면 얼마나 잘라야 될지 감이 안 오잖아. 이걸로 그냥 이렇게 밀어버리면 돼. 이렇게 다 없어졌지? 아까 지저분한 거 자를 필요가 없네. 응, 자를 필요가 없지. 이 반대도 이렇게 해서 그냥 그래서 초보쌤들이 은근히 이 옆부분 자르다가 피 많이 본단 말이야. 지금 잘 자르는 거. 자, 여기도 부드러워졌지. 이렇게. 이 옆부분 해놨으니까 이제 니퍼로 위에만 자르면 돼. 옆에는 이제 건들 게 없어. 그래서 위에도 한번 그냥 라인 한번 더 이렇게 잡아주고 이렇게 라인 한번 더 잡아주고 반대로 돌려서 또 라인 한번 잡아주고 아까 완전 구석 코너까지는 그 전에 큐티클 푸시업 비트로 다 해놔가지고 굳이 안에까지 막 팔려고 안 해도 되고 그냥 라인만 한번 잡아주면 돼. 이렇게 그리고 솔 다이아 비트가 또 필요한 점이 있어. 이거를 샌딩으로 이렇게 발톱 밑에 이런 거스러미들 이렇게 해주잖아. 근데 그냥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가끔 젤을 바를 때 보면 여기가 이렇게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젤을 딱 바르면 여기가 이렇게 우둘투둘하게 튀어나오잖아. 그러면 이게 곡선이 평평한 경우는 하일로
이거를 밑에를 이렇게 넣어서 그 부분만 이렇게 갈아낼 수가 있는데 곡선이 이렇게 커브가 심한 사람들은 화일이 안 들어가 이렇게. 맞아. 그렇잖아. 그럴 때는 아까 이 솔다이아 비트 있잖아. 이걸로 손톱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솔다이아 비트로 이렇게 밑에를 갈아주면 되고 발톱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갈아내주면 돼 이렇게. 그럼 발톱 밑이 아까 거시르기 없이 깔끔해졌지. 그래서 젤 하고 나서라든지 아니면 젤 들어가기 전에 이 작업을 꼭 해주면 밑에 거시르기가 있으면 그 거시르기에 젤이 묻으면 그 부분부터 까지기 시작하거든. 근데 이게 전혀 없으면 젤이 까질 만한 그런 틈이 없어. 그래서 젤이 훨씬 더 오래가. 이것만 해줘도 유지력이 올라가지. 그렇지. 이것만 해줘도 유지력이 올라가지. 발톱 표면이 조금 지저분하니까 젤하기 전에 이걸로 또 한번 이렇게 살살살살. 이걸로 이렇게 라인 잡아줘도 돼. 아까 솔다이아가 너무 모서리가 날카로워서 너무 무서우면 이걸로 해줘도 돼. 이거는 모서리가 그래도 좀 모서리가 좀 둥글둥글하거든. 모서리가 좀 둥글둥글해서 이걸로 해줘도 돼. 자, 이제 이렇게까지 하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내려줘. 내려주면 이제 이 경계가 명확히 보이지. 내렸으니까 올리면 잘 안 보여 어디까지 잘라야 될지. 내려서 작업을 해야 돼. 이렇게 내리면 명확히 보이지. 그래서 내려서 이제 아까 굳은 살 작업 안 한 부분부터 살짝 잘라주고 코너부터 코너는 이렇게 자르지 말고 살짝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그대로 이렇게 잘라주면 돼. 여기 마찬가지로 여기도 들어가서 이렇게 잘라주고 이제 한번 걷어내줬으면 확 들어서 이제 안에 있는 거를 정리를 한번 더. 너 손이랑 발은 비포 애프터가 아주 확실히 보여서 너무 좋아. 너무 좋은 모델이야. 일주일 만에 큐티클 이렇게 자라날 리가. 자, 이렇게. 아까 그 큐티클 푸샵 비트로 코너까지 다 해놔가지고 코너까지 완전 싹 다 자르기가 쉬웠어. 코너하기가 제일 어렵지. 그렇지. 맨날 루즈 스킨 해도 해도 남아있는 거. 그 작은 발톱들은 이제 엄지처럼 코너가 막 심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솔다이아 하나로만 해도 돼. 그래서 작은 발톱 그냥 솔다이아 하나로. 근데 이제 코너가 심한 손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처럼 큐티클 푸샵 비트 한번 해주면 좋고 코너가 안 심하고 이렇게 평평한 발톱 같은 경우는 그냥 솔다이아 하나로만 이렇게 해도 충분해. 그래서 왼쪽 방향 먼저 이렇게 한 번에 다 해놓고
그 다음 오른쪽 방향으로 돌려서 또 한 번에 다 하고 이러면은 시간이 더 단축되겠지? 계속 왼쪽 오른쪽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보다 이렇게 왼쪽 방향 먼저 한 번 다 해놓고 이제 방향 바꿔서 오른쪽 방향 하면서 이제 이런 거 있는 것들은 그냥 이걸로 같이 이렇게 해줘. 그럼 없어지지? 그래서 큐티클 이렇게 들면서 이런 옆에 굳은살 이런 찌꺼레기 같은 거 같이 이렇게 그냥 같이 없애면 돼. 그래서 시간 단축이 완전 잘 되지. 이렇게 그냥 없애면 돼. 한 번에 없으면 돼. 이쪽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렇게. 여기 굳은살 많은 사람들 있잖아. 여기도 이렇게 같이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또 라인대로 그냥 잘라내면 돼. 이렇게 그래서 비트만 제대로 써도 케어가 진짜 이렇게 빨리 끝나. 내가 지금 받으면서 느낀 건데 생각보다 더 스치듯이 살살해서 거의 느낌이 안 나. 그치? 그래서 손님들도 거부감이 많이 없어. 보통 막 소리 막 시끄럽고 막 진동감 있고 그러면 치과 온 것 같아. 맞아. 그리고 되게 살살살살 쓰는 게 제일 포인트야. 제일 중요해. 진짜. 절대 누르지 않고 그냥 살살살살 스치기만 해야 돼. 그래서 막 뭐 손톱이 상했어요, 손톱이 파였어요 하는 분들 보면은 다 눌러서 쓰거든? 이렇게 수강 오는 쌤들도 내 손에다가 한번 해보라고 하면은 손톱에서 느껴져, 누르고 있는 게. 근데 손톱에서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완전 살살살살 해야 돼. 이러면 케어가 끝. 엄청 빨리 끝났지. 그래서 발케어는 진짜 얼마 안 걸려. 왜냐면 엄지만 크고 나머지가 작잖아. 그런 다음에 특히 이 부분 오일을 묻혀서. 그리고 니퍼를 구분해서 쓰는 것처럼 비트도 마찬가지로 손이랑 발 꼭 구분해서 써야 되고. 이렇게 한번. 반대로 돌려서 반대쪽도. 거의 느낌이 없어서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싶은데 또 만져보면 되게 무섭고. 맞아. 이렇게 순식간에 발케어가 끝났습니다. 깔끔하죠? 그리고 내가 애용하는 방법인데 만약에 젤을 바르다가 넘쳤어. 그럼 당황스럽잖아. 이미 큐어가 돼버렸으면. 그거 해결하는 방법을 보여줄게.
자, 이 코너가 넘쳤어. 그리고 위에도 조금 넘치게 발라볼게. 왜 안 묻어? 큐티클에. 큐티클에 묻히고 싶은데? 루즈 스킨을 좀 남겨놨어야지. 이렇게. 자, 살짝 넘쳤어. 이거를 베이스 젤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컬러 젤도 가능하고, 자, 이렇게 넘치게 발랐어. 이대로 큐어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넘쳐 있어. 그러면 파일로 위에나 옆에는 제거하기가 조금 수월해도 코너는 진짜 제거하기가 힘들잖아. 그리고 이거는 무조건 베이스 젤 넘친 단계에서 해주면 가장 좋고. 근데 이제 베이스 젤은 안 넘쳤는데 컬러가 넘쳤어. 그러면 그때 해줘도 되고. 마지막 뭐 마무리 단계가 탑이 넘쳤어. 그때 해줘도 되고. 일단 미경화제를 닦아. 미경화제를 닦고, 아까 솔다이아 밑에 있지? 내가 이거는 진짜 필수품이라고 한 이유가 너무 다양한 방면에서 다 사용할 수 있어. 그래서 솔다이아로 조금 RPM은 약하게. 이미 케어가 다 돼 있는 상태라서 살이 이제 부드러운 부분만 남아있잖아. 그러니까 RPM은 좀 약하게 해서, 자, 코너를 확 제껴. 손으로 확 제껴. 확 제낀 다음에 살살살살살 이 부분을 이렇게 갈아줘. 진짜 살살? 진짜 살살. 왜냐면 진짜 살살해야 발톱도 안 파이고 손톱도 안 파이고. 그리고 이제 큐티클을 다 잘라놨기 때문에 부드러운 살만 남아있어서 살도 무사하고. 자, 이렇게 아주 살살살살살살. 그리고 윗부분도 확 제껴. 확 제껴서, 이렇게 확 제껴서 아주 살살살살. 자, 이렇게 살 쪽에 느낌이 없었는데도 넘친 게 질 것 같았어? 그치? 느낌 안 났지? 되게 살살해서 그래. 넘친 게 다 제거가 됐어. 이렇게 지금 살에 묻어있는 거는 살은 그냥 띄어져 나중에. 그러니까 살은 신경 쓰지 말고 이 발톱과 살의 경계면만 깔끔하면 돼. 자, 그래서 지금 다 제거가 됐어, 이렇게.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시 예쁘게 발라주면 돼. 이 상태에서 다시 이번에는 아주 신중을 기해서 예쁘게. 그래서 베이스가 예쁘게 발려있으면 컬러도 예쁘게 발려있거든. 그러니까 베이스 작업에서 이렇게 넘친 거를 다 제거를 해주고 다시 베이스를 한 번 더 바르고 그 다음 컬러를 발라야 컬러는 베이스 길을 그대로 따라가서 예쁘게 발려져. 자, 이렇게 예쁘게 발렸어. 자, 큐어했고. 그러면 이제 탑 발라서 마무리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위에 묻은 것도 이대로, 아, 고객님 이거 집에 가서 씻으시면 떼어져요 하고 보내드릴 수도 있지만 그러면 기분이 안 나잖아. 그래서 마무리 단계에서 이제 우리 오일 발라주잖아. 이렇게 오일 발라드리면, 아이고, 오일 이렇게 발라드리면 오일 바른 다음에 그냥 핀셋으로 이렇게 긁으면 떼어져 바로. 살에 묻은 거는. 살에 묻은 거는 아주 쉽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살에 절대 묻지 않게 작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살에 묻은 부분은 아주 쉽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게 발톱이랑 연결이 돼 있으면 이 살에 묻은 부분이 떨어지면서 발톱에 있는 부분까지 같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완벽하게 분리를 시켜서 발라줘야 돼. 아까 이렇게 넘쳤을 때도 별로 당황하지 않아도 되는 게 그냥 일단 당황하지 말고 솔 다이아로 이렇게 긁어주면 돼. 그럼 이렇게 다시 깔끔하게 바를 수 있어. 그래서 솔 다이아는 정말 필수품이야. 자, 이렇게 다 됐습니다.